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avid's Triumphs,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In the course of time, David defeated the Philistines and subdued them, and he took Methek Ammah from the control of the Philistines. In the course of time,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통제로부터 메텍 아마라는 곳을 취했습니다. 메텍 아마라는 것은 중요한 도시란 뜻이에요. 메타폴리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같은 도시를 말하는 거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끝난 거죠. 블레셋 사람은 이미 다윗에게 굴복을 당한 것입니다. David also defeated the Moabites. 또한 다윗은 모압 족속도 무찔렀습니다. He made them lie down on the ground and measured them off with a length of cord. 그는 그들을 땅에 눕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줄로 줄한 길이로 쟀습니다. Every two lengths of them were put to death. And the third length was allowed to live. 두 개의 길이만큼의 사람들은 죽였고, 그리고 그세 번째 길이만큼은 살려 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줄이 있는데 그 줄, 첫 번째 줄, 또두 번째 줄, 이두 번째 줄 길이만큼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걸 쭉 이렇게 재서 그 안에 든 사람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한 줄만큼의 그 길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살려두었습니다. 3분의 1만 살려두고 3분의 2는 죽였다는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은 쫙 누워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이 좋게 산 사람들이 3분의 1인 거죠. 살아도 산게 아닙니다. 다윗 앞에서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 모압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저항을 했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을 이렇게 완전히 소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So the Moabites became subject to David. 그렇게 이제 모압 사람들이 다윗에게 굴복당했고 신하가 되었고 and brought him tribute. 그에게 그 공물, 세금을 바쳤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David also destroyed the forces of Hadadezer, son of Rehob, king of Zobah, when Hadadezer marched out to strengthen his control along the Euphrates River. 다윗 또한 그 소바의 왕인 레홉의 아들 하다데에서의 군대도 멸했습니다. 이 언제 멸했냐면 하다데에서가 그 유프라데강 쪽을 스스로 컨트롤 통제하기 위해서 그의 그런 장악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행군했을 때 그때에 무찔렀습니다. David captured 1,000 chariots. 천 개의 병마가 아니라 그 병거죠. 병거를 포획했고 탈취했고 7,000 charioteers and 20,000 foot soldiers. 7,000명의 그런 병거를 끄는 기수들. 그 다음에 2만 명의 그런 보병들을 확보했습니다. He crippled all the chariot horses except enough for 100 chariots. 그는 그 모든 병마들을 다 불구를 만들었어요. 병거 100개를 위한 그런 말 빼놓고는 다그 불구로 그 말들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잔인하잖아요. 뭐 말이 무슨 죄이길래 말 가져와서 쓰면 되잖아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그 불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이방 민족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은 남겨두고 그냥 다
다른 민족이 못쓰게 불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And when the Syrians of Damascus came to help Hadadezer, king of Zobah, David struck down 22,000 men of the Syrians. 그리고 다마스커스의 다메섹의 그 시리안들이 소바의 왕 하다데서를 돕기 위해서 왔을 때 다윗이 시리안 그런 민족의 2만 2천 명을 또 쓰러뜨렸습니다. 쳤습니다. Then David put garrisons in Aram of Damascus, and the Syrians became servants to David and brought tribute.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다메섹 그 아람의 그 수비대를 두고 그렇게 해서 그 시리안 사람들은 다윗에게 신하가 되었고 공물을 바쳤습니다. And Yahweh gave victory to David wherever he went.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게 그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앞에 전쟁의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열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런 모든 원수들을 다윗 앞에서 무찌르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런 약속을 하셔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너무나 셌어요. 이거는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했습니다. 그 강한 이유가 바로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런 군사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 그건 비참한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David took the shields of gold which were carried by the servants of Hadadezer and brought them to Jerusalem. 다윗은 그 하다데서의 신하들에 의해서 운반된 금 방패를 취해다가 그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From Beta and from Betrothai, cities of Hadadezer, King David took a very large amount of bronze. 그리고 하다데서의 성들인 그 베타와 베로사이에서 다윗 왕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청동, 구리도 가지고 왔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When Toi king of Hamath heard that David has smitten all the hosts of Hadadezer, 그 하마스의 왕 토이가 다윗이 하다데서의 모든 군대를 쳤다라는 소식을 듣자, Then Toi sent Joram his son unto King David to salute him and to bless him because he had fought against Hadadezer and smitten him, for Hadadezer had wars with Toi. 그 토이 왕이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그에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를 축복하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다데서 싸워서 그를 무찔렀기 때문이죠. 왜그 하다데서 싸운 것 때문에 왕자를 보내서 축복을 하게 했습니까? 이는 하다데서가 토이와 전쟁을 치렀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토이 왕도 하다데서와 그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를 다윗이 대신 무찔러줬기 때문에 가서 선물을 드린 거죠. And Joram brought with him vessels of silver and vessels of gold and vessels of brass. 그래서 그 토이의 아들 조람 왕자가 그릇, 금그릇, 그리고 청동 그릇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King David also dedicated these to Yahweh along with the silver and gold he had dedicated from all the nations he had subdued, from Edom, Moab, and the Ammonites, the Philistines, the Amalekites, and the spoil of Hadadezer, son of Rehob, king of Zobah. 다윗 왕은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그랬는데 이뿐만 아니라 그가 굴복시킨 모든 민족에게서 얻은 그래서 그 바친 그런 은과 금과 함께 토이 왕이 보낸 것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굴복시킨 모든 민족은 에돔 족속,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런 족속이었고 또 소바 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에서로부터 얻은 전리품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토이 왕이 보낸 것도 다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주님께 받기만을 원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13절과 14절입니다. David earned a reputation when he returned from smiting the Edomites in the Valley of Salt, even 18,000 men. 다윗은 명성을 얻었어요. 언제요? 그가 소금 계곡에서 에돔 족속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몇 명을 무찌렀습니까? 바로 18,000명을 무찌렀어요. He put garrisons in Edom. 그래서 그는 수비대를 에돔에 두었습니다. Throughout all Edom put he garrison. 에돔 온 땅을 통해 그는 수비대를 두었고 And all the Edomites became servants to David. 그리고 모든 에돔 민족은 다윗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에돔 위에 야곱을 위로 두셨죠. 에돔은 에서입니다. 네, 에서가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네, 쌍둥이 형제.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죠. 야곱에게 장족까지 더하고 결국 에돔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Yahweh gave victory to David wherever he went.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윗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거죠. 15절부터 18절입니다. So David ruled all Israel.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He did what was fair and right for all his people. 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옳고 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Zeruiah's son Joab was in charge of the army. 아니죠. 즈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관장했고 Ahilud's son Jehoshaphat was the royal historian. 아힐룻의 아들 조호사팟은 그 왕의 역사가였고, Ahitub's son Zadok and Abiathar's son Ahimelech were priests. Ahitub의 아들 자독과 아비아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습니다. Seraiah was the royal scribe. 세라야는 그 왕의 scribe, 서기관, 뭐 비서격이죠. Jehoiada's son Benaiah was commander of the Carathites and the Pelathites. 분하는 Carathite과 Pelathite 그 족속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분하는 나중에 솔로몬의 그런 군사령관이 되죠. And David's sons were priests.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그 주요 그런 통치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총리격이 되는 거죠. 저는 총리격이 맞다고 봅니다. 킹 제임스에서는 chief ruler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하들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다윗이 어떠한 그 신하를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여호와의 판단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 거죠. 사독은 옳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운이란 뜻이죠. 아이툽은 나의 형제는 선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아히멜렉은 왕의 형제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바야사, 아비타는 그 크신 분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세라야는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정말 탁월하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므나야는 여호와께서 지으신다는 말이죠. 다윗의 왕국, 다윗의 집을 지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죠. 프리스트, 네, 이렇게 이 이름만 해석을 해도 다윗이 정말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다윗이 어떻게 왕국을 강하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그의 왕국은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서 우뚝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